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에도 사람들이 내 몸을 볼까봐 너무 스트레스라서 조금씩 얇고 길게 오래 꾸준히 아주 고도비만을 위한 운동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은 DM에서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단호블리분이 고도비만이시라고 했어요. 언니 제가 방송 제품도 너무 잘 먹고 너무 스트레스라서 오늘 배워 근데 자꾸 너무 어렵다. 고도비만을 위한 운동을 좀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이제 DM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DM을 받고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체형이랑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사실 먼저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분이 요청하셨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오늘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 전에 단호랑 같이 평생 지속 가능한 습관 성형 하시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운동 시작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우선 우리 운동 시작하기 전에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이런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운동 계획을 짜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BMI 기준으로 30 이상이면 고도비만, 40 이상이면 초고도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BMI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네이버에 BMI 계산기라고 치시면 쉽게 내 BMI 수치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BMI가 30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맨몸 운동만 해도 굉장히 큰 무게를 짊어지고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다소 무리를 하게 되면 쉽게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을 부상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시는 방법이 좋아요. 나는 고도비만인데 왕초보 운동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운동 비기너다 하는 분들은 1단계로 예전에 단호TV에서 한번 가르쳐드렸던 데드버그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드버그도 완전 쉬운 1단계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점점 강도를 올려가면서 그때 배웠었거든요. 지금 내 체력 수준에 맞는 단계의 동작을 틈틈이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드버그를 통해서 집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금 더 운동에 대한 의지를 만드셨다면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부상 없이 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들이거든요. 계단 운동도 처음에는 한 계단씩 갔다가 조금 할만하다 싶으시면 두 계단씩 올라가시면 엉덩이 근육, 대퇴 근육에 더 많이 자극이 올 거고 내려오실 때는 걸어오시기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무릎에 무리 최대한 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 왕초보 상태에서 요 1단계 걷기, 계단 운동, 데드버그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운동이 약간은 몸에 익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시면 2단계 바로 오늘 저랑 같이 하게 될 고도비만을 위한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들은 사실 우리 고도비만 단호블리들 다치지 않도록 베니 코치님이 한땀 한땀 설계한 동작들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운동 같이 해볼까요? 무릎을 최대한 가슴까지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팔과 다리를 크게 크게 움직여서 제자리에서 걸어볼게요. 팔다리 앞뒤로 최대한 동작 크게 이 동작으로 체온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리는 90도 되게 직각 되게 올려주세요. 이제부터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일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뻗어주는 동시에 양 팔꿈치로 양 옆을 찌르는 느낌으로 이때 가슴은 활짝 열려야 돼요. 이번엔 반대쪽 15초 막 뛰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를 길게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이번엔 방금 전 동작에서 팔을 양쪽으로 뻗어주고 동시에 다리는 한쪽씩 등 쪽으로 접어볼게요. 발 뒤꿈치가 최대한 엉덩이 닿는 느낌으로 대신 뛰지는 않아요. 다리를 접었다가 천천히 내려놓고 사뿐사뿐 다음은 점핑잭 동작인데 우린 뛰지 않을 거예요. 한쪽 다리를 뻗는 동시에 양팔이 머리 위에서 만나요. 후, 후. 천천히 호흡과 함께 몸에 열이 살짝 나는 이 정도 유지할게요. 이번엔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1.5배 정도 넓게 벌리고 서주세요. 그대로 살짝 무릎 구부렸다가 펴면서 상체 회전할 건데요. 이때 팔은 쭉 뻗어서 펀치. 팔을 뒤쪽 45도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내 주먹을 뒤쪽 45도 방향으로 보내줄게요.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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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상체 돌렸을 때 다리부터 상체 옆 라인이 일자 라인 되는 게 포인트. 이번엔 다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배꼽 높이에 손바닥을 두고 한쪽 다리씩 올려서 무릎 터치. 터치. 다리가 올라올 때 후 숨을 내뱉어 주세요. 후. 후. 천천히. 이번엔 버피를 해볼 건데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정말 쉬운 테이블 버피 할 거거든요. 허리 정도 높이의 테이블 앞에 서서 양손으로 테이블 짚어서 다리 한쪽씩 뻗었다가 다리 한쪽씩 가져와서 돌아오고 팔을 하늘 위로 쭉 만세. 30초 반복해 줄게요. 이게 괜찮다면 그대로 바닥에서 같은 템포로 해보셔도 좋아요.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다리를 어깨 너비 1.5배로 벌리고 스모 선수처럼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앉는 느낌으로 양손 바닥 터치. 그대로 일어나서 한쪽 다리 무릎으로 손 터치. 오른쪽, 왼쪽 반복할게요. 이 동작이 너무 힘드시다 하면 스모 선수처럼 앉아서 바닥 터치만 했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해주세요. 이제 진짜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했던 걷기 동작으로 숨 천천히 고르면서 정리할게요.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후.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나는 이 운동 좀 할만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고독한 유산소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운동도 뛰는 동작, 무리가 특별히 많이 가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것도 괜찮다 하시면은 환골탈태로 가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하셨던 이 운동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면 데드버그 동작으로 가셔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체력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오늘 운동을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단호TV와 함께 건강하게 습관 성형 같이 함께 해봐요. 안녕!